경기가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폭락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히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저는 그게 되돌리는 지는 과정이 이경민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모시고 현재 매크로 상황, 네.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출연을 하셔서 네. 이제는 좀 흐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네.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 이제 당시에 SVB 사태가 터지고 네. 나서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었죠.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와서는 거의 다 회복을 하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 맞아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이 금융 리스크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완전히 끝났다라기보다는 좀 급한 불은 껐고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의 원인은 조금 좀 달랐던 거죠. 2008년 금융위기랑 좀 다르게 개별 은행에 대한 문제였던 것, 그리고 취약 은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단기 부채를 조달하는 것들에 있어서 좀 미스매칭이 있었던 것들, 그리고 미현실 손실이 되게 컸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금융위기랑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전혀 달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매칭을 시켜보면 되게 비슷했어요. 2007년 3월달 뉴센츄리가 파산했고 2007년 7월달 베어스턴스가 파산을 했죠. 그러니까 잘 몰랐던 은행, 잘 아는 은행. 이번에도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이렇게 들어와서 매칭을 시키다 보면은 맞아 들어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가장 컸던 것은 2007년 당시에는 금융 시스템이 흔들린다? 망가진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때 그 자료 썼지만. 네. 그리고 이때는 중국의 힘이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때 신흥국 중심으로. 네. 2007년 10월까지 사상 최고 증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별거 아니야. 다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2007년 12월이 돼서야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대책을 내놨죠. 그러니까 2007년 3월 달에 뉴센츄리가 파산을 했는데 9개월 만에 처음 대책이 나왔어요. 괜찮아, 괜찮아다.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이번에는 2023년 3월 10일 날 실리콘밸리 뱅크가 영업을 중단 선언했고 12일 날 파산했고 13일 날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 대책이 나왔거든요. 영업 중단 선언한 지 3일, 파산한 지 다음 날.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학습효과라 그러죠.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고 2013년, 14년, 15년 유럽 재정위기도 겪었고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2020년 코로나 사태도 겪었죠. 이런 흐름들, 시스템이 크게 흔들리고 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겪으면서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대응책들, 매뉴얼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엔 좀 달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16일 날에는 11개 미국 대형은행들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다가 자금 지원을 해줬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너 힘들어? 그럼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확산되는 것들을 좀 막는 데는 충분한 역할을 해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의 정점을 지났다. 불씨는 급한 불은 껐다라고 보는 게 최근 3월 달에 급증을 했던 연준의 대차대조표 자산이 이제 최근 3월 마지막 주, 지난주에 2주 연속 꺾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취약한 은행들이 돈을 막 빌려가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긴 어렵죠.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있다면 가라앉았다 올라왔다 가라앉았다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뭐 최근 한때 뭐 이슈가 있었던 뭐 도이치방크라든지 또는 찰스 슈왑같이 위기 좀 취약한 은행들이 툭툭툭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이 이슈가 대폭 커지고 이게 도미노처럼 와장창 무너지는 흐름까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감들이 크긴 했지만 저는 일단 급한 불은 꺾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천천히 그로 인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금리 인하.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뱅크 크레딧 스위스 이슈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를 굉장히 세게 했거든요. 한때 100bp 이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진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는 3번 이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2024년 9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5개월 정도 시계를 열고 보면은 200bp 금리 난다는 기대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할지. 금융 불안이 진정되고 경기가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좀 정상화되는 국면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2007년과는 좀 다른 게 빨리 좀 재빨리 네. 대응한 측면이 있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이러한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은 네. 오히려 약간 좀 다비효과 관점에서 약간 금리 더 이상 뭐 올리는 그런 스탠스가 좀 약화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마찬가지로 이 금리와 네. 관련된 질문인데 최근에 이제 3월 FOMC에서 발표된 점도표를 보니까 한 번 더 25BP 정도만 네. 인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동결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일단 점도표상에서는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좀 제시를 했단 네.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 국채 시장을 보면은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2년물 네. 국채 금리 관점에서 한때는 막 3.7%까지 내려가고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니야 올해 하반기에는 무조건 할 거야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물가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물가는 좀 빨리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경기가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물가가 빨리 떨어지고 있는가라는 거겠죠. 요 그림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CPI 12일 날 발표된 CPI인데 헤드라인 CPI라 그래서 원자재, 유가 다 반영된 CPI 떨어져요. 작년 3월 달 유가 평균이 한 98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80달러라 하더라도 떨어지겠죠.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근데 문제는 원자재 가격과 유가를 빼면 코어 CPI는 올라가요. 연준이 보는 건 코어 물가거든요. 네. 서비스 물가. 네. 이게 올라간다는 의미는 물가가 제대로 안 잡히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스탠스를 봐야 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12일 날 CPI가 나오는데 13일 날 FOMC 의사록이 나와요. 아 그러네요. 네. 중요한 순간이네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록을 통해서 뭐 점도표를 한 번 정도 상향 조정한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긴 했지만 조금은 매파적인 성향이 녹아들어 있거든요. 연준의 점도표를 좀 천천히 뜯어보면요. 23년 점도표 평균치가 중간값이 5.1이 유지된 건 맞아요. 근데 상단이 12월 달엔 5.5에서 5.7로 했는데 한 단계 올라가서 5.7로에서 6으로 올라갔고요. 아. 그리고 5.5% 이상을 전망하는 연준위원도 원래 2명이었던 게 4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점도표 분포 자체가 좀 올라갔어요. 아. 자, 그런데 여기서 물가가 안 떨어진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점도표에서 지금 5.1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상향 조정되면 평균값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4년 점도표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균 중간값 또한 4.1에서 4.3으로 올라갔죠. 자 그러면 FMC 의사록이 나올 때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비둘기파적인 말을 해줄까라는 거고 근데 이런 연준의 스탠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기대예요. 연준은 금리 인하 없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이 기대하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5월 달에 금리 인상 한번 하고 6월 달에 금리 동결, 7월 달에 금리 인하, 11월 달에 금리 인하, 12월, 1월, 3월, 5월까지 금리 인하를 계속한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가능할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저는 그게 되돌리는 과정이 4월 중순, 4월 하순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지표가 좋게 나온다 하면은 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할 것이고 경지표가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뭐 시장이 좀 불안정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럼 또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게 자 그러면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엄청나게 경기가 안 좋든지 진짜로 금융 불안이 충격적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와 아우 좋아 하는 이유는 금융시장 불안도 진정되고 경기도 괜찮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 정도 되려면 경기가 정말 나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제외하고 좀 엇갈려 있는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되려면은 그 전에 수행돼야 될게 선행돼야 될게
금융불안 또는 경기 충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교통 정리하는 시간들이 4월 중하순 좀 길어진다면 5월 초중도까지 등락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가 잡히든 뭐 경기가 안 좋아지든 사실 두 개 똑같은 말이긴 하죠. 네. 그런 상황이 와야지 금리를 맞습니다. 할 텐데 시장에서는 좀 앞서가는 측면이라고 네, 보시는 거고 그런 것들이 약간 4월 말로 가면서 약간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할 맞습니다.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상반기까지는 약간 기저효과로 왜냐면 네, 작년 상반기가 막 무슨 9% 막 그렇게 오긴 맞습니다. 했으니까 너무 많이 기저효과로 좀 낮아질 수 있지만은 하반기는 하반기부터 우리가 작년에 네. 인플레이션이 둔화됐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때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좀 낮았기 때문에 또다시 기저효과가 작용을 하면서 생각보다 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전 하반기 때는 이제 서비스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미국 경기가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점이 저희는 2023년 1분기, 2분기 정도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연된 거예요. 경기가 이렇게 훅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천천히 떨어져서 경기가 악화되는 시점이 2023년 3분기, 4분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서비스업 경기까지 꺾임에 따라서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겠죠, 그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 물가. 주택 물가는,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금 1년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시차가 있다 보니까 주택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시차를 두고 꺾이기 시작하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코어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재 가격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80달러 이상, 유가가 80달러 이상을 넘어서 90달러, 100달러 가지 않으면 올해 내내 전년 대비 변화율은, 많이 떨어져봐, 많이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30%. 그게 2분기, 3분기 중이고요. 이게 하반기, 4분기 되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플러스 반전 할까 말까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90달러 이상만 안 가면은 하반기에도 원자재발 물가 상승하는 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핵심은 서비스 물가랑 그리고 지금 주택 물가 이 두 개만 잡히면 하반기에도 물가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왜냐면은 물가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 물가거든요. 그것만 잡혀도 물가 하향 안정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네. 확실히 좀 둔화될 것이다. 네. 그런 컨센서스가 많긴 하더라고요. 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복잡해진 게 저희도 헷갈리고 여러분들도 미국 경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헷갈리는 이유가 서로서로 엇갈려 있어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워낙 오래 유지했었고 미국도 제로 코로나, 위드 코로나를 가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먼저 서비스 재화 수요가 폭발했고 재화 수요가 꺾일 때쯤 서비스 수요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 시차가 있다 보니까 경기가 서로 엇갈리면서 둔화된다 하더라도 지금 제조업 경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예요. 전년 대비.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남아있다 보니까 경기가 천천히 떨어지고 고용은 타이트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은 제대로 안 잡히는 것 같고 이런 너무 많은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아마 하반기 중에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교통정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